네, 안녕하세요. 네이스 나 역할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리차드 역할을 맡은 구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스 나 역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리차드 역할을 맡은 노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2월 10일에 첫 공연이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연출님께 먼저 그 이 작품에 대한 연출 의도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0주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프로덕션인 만큼 새로운 시각을 갖는 스림이나 어떤 것일까, 또 10년 이상 된 이제 공연에서 다시 오리지널리티의 저기 대본과 그 다음에 악보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충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네, 연출님 설명을 듣고 보면은 더 작품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연출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그 오리지널 대본과 악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그 충실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또 차별화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계속 보셨던 관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차별점 뭘로 하셨는지 그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없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별화 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뉴프로덕션 이전에 스트리밍에서 사랑을 받았던 어떤 지점, 미니멀리지만 어떤 무대와 최소한의 표현에서 가져오는 지점들과는 좀 다른 시선을 좀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던 또 프로덕션의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또 전환기 앞으로의 10년 스리미가 또 여러 의미에서 또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층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됐던 지점은 당연히 기존에 사랑받았던 어떤 공연의 뭐랄까 그 역사 또는 그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뉴 프로덕션으로 모이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창작진들과 배우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번 프로덕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한밀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음악은 되게 여러 악기로 진행이 되는데 쓰리미는 오직 한 대의 피아노의 연주로만 그게 흘러갑니다. 그 피아노로만 이루어진 작업을 하시면서 좀 더 집중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프로덕션들이 단지 대부분은 음악 조감독들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긴 하는데요. 리허설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연습 과정에 다 들어오긴 힘드니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리허설 드러머, 리듬이 좀 중요한 작품들은 리허설 드러머들까지는 상주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상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연습을 하던 배우들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어떤 다른 음향적인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은 연주자들이 직접 리허설 과정부터 쭉 피아니스트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우랑 연주자 간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사실은 되게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아노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돌기노프 작가 겸 작곡가가 써놓은 그 작품 안에서 이 피아노 연주 스코링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아주 입체적이고 좀 다양한 또 음향적인 효과를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피아니스트들하고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작업에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님 또 질문. 사실 네. 뭐가 다 바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게 구체적으로 뭔지 더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지점이요. 차별화를 깨했다는 거 말고 뭐가 구체적으로 좀 바뀌려고. 네, 일단은 바뀐 지점들에서 가장 큰 거는 세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무대 미술을 저희가 넣었고요. 의미적인 어떤 지점들은 네이스 기억의 공간, 기억의 슬롯 상자, 이 상자 안에서 추상과 그다음에 현상 그리고 내지 구상과 비구상이 섞여 있는 형태의 네이슨의 그 기억 속의 공간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실상과 허상. 그래서 그와 만나는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라는 존재에 대한 실상과 허상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 네. 김현진 배우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사실 좀 이 작품을 원래 하시던 분들은 아니지만 김현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이제 여기 하시는 것 같았고 또 그런 면에서 아까 시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좀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번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스림이라는 작품의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저도 같은 부분이 좀 고민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관객분들과 만났던 어떤 이미지와 어떠한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그래서 사실 제안이 왔을 때, 오디션 제안이 왔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컸고요. 첫 번째로는 제 생각은 작년에 저도 이제 오디션을 보고 또 오디션 장에서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이슨으로 불렀다라는 걸 오디션장에서 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디션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준비해 갔었는데 제가 리차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두 분께서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힘 빼지 맙시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또 이 프로덕션에서 나를 네이슨으로 불러주셨다는 거는 내 안에 분명히 어떠한 네이슨과 닮아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을 거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부분들이 네이슨과 닮아있을까 또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극대화했을 때 관객 여러분들이 아 저거 네이슨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캐릭터와 저의 성격과 텍스트에 나와있는 네이슨의 닮은 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다 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 하밀 감독님께서 이제 힘 빼지 마시자는 멘트를 하셨고요. 저는 네이슨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지점에서 리처드일 수도 있고 사실은 네이슨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그 김현진 군의 어떤 그 아주 착한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좀 잘 활용하고 현진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나약해 보이는 어떤 이미지에서 나오는 또 강렬한 폭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역설적으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처드보다는 좀 네이슨을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저희들한테는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현진 배우랑 저랑 새 작품째인데 제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혹시 상처가 됐다면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 네. 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TV뉴스 이현진 기자고요. 저는 연출연께 그리고 음악 감독님께 동시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일단 뭐 10년도 지났고요. 지금 뉴 프로덕션으로 오셨다고
또 정말 그 세트도 바꿔오시고 이거는 뭐 오히려 좀 조금 더 역동적이긴 한데 그 전에 같은 집중이라고 할까? 그거는 조금은 좀 상쇄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거나 이들의 심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크게 보여주고자 했다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극장이 이렇게 좀 가로 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세트가 어떻게 해서 왜 지금의 이 형태가 됐는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제일 궁금한데요. 하나는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세게 던질 수 있는 작품이 이제 드디어 우리 소극장에 이렇게 나왔구나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이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이에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게 파격이 지금은 파격이 아니게 됐죠, 더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시연을 봤을 때는 그 전에 보여준 그 대사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뉴 프로덕션으로 이제 진짜로 앞으로 10년을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거에서도 아까 뭐 원작에 좀 충실해보자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뉴 프로덕션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그 자체에서도 조금은 무언가가 디벨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날카롭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차별화된 질문을 받아주면서 또 더 첨언이 될 수 있는 대답 같은데요. 무대 세트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으로 저희가 더 들어갔던 이유는 비워냈던 무대 안에서 우리가 그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는 10년 동안에 다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러면 원래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에 대한 걸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품 제목이 쓰레일이고 우리가 10년 동안에 워낙 그 두 사람의 어떤 역학관계 쓰레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각되었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인상은 사실 스릴도 아니었고 구원받지 못한 두 명의 아주 슬픈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상이 좀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렇게 다르게 갈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친구는 감옥에서 죽고 한 친구는 34년 뒤에 자유라는 거를 법적으로 받으나 이 사람도 하나의 끝까지 그 망령처럼 가둬지는 자기에 갇혀있는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작품도 아시다시피 네이슨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극단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관적 기억으로 진짜 이유를 34년 만에 했는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공간의 어떤 설정을 좀 이번에는 좀 세트와 미술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표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표현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의도가 있었고요.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셔갖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면은 그러니까 향후 10년의 뉴 프로덕션의 방향성이 이번에 어떻게 뭐 가정되었습니까? 네네. 이거 쓰레미가 10년 동안 사랑을 받은 만큼 고정이 되어온 부분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좀 다른 이제는 15년 이상이 된 텍스트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식의 어떤 해석 내지는 어떤 다른 식으로도 이 공연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의 한 축 제시 그리고 스타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소극장에만 한정되지 않은 어떤 공간성도 한번 이 작품에서는 내포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전 시즌하고 외형적인 것 빼고 네. 이런 크게 달라진 부분,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아마도 전 작품의 흐름에서 또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네, 좀 슬라이스 된 부분만 보고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자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던 거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감도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무뎌지기도 하고 저희가 면역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강렬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사실은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좋은 웰메이드의 좋은 뮤지컬의 좋은 예로서 어떤 해석점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초연 대사들을 좀 복원시킨 것도 군데군데 있고요. 그리고 가사 부분도 좀 통일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통일을 했고요. 예전에 2017년도, 16년도 버전에서 보면 이제 배수관이나 파이프나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쓰는 말들은 다 우리 구준모 배우의 또 탁월한 분석력과 함께 저희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말 조합들을 저희 통일을 본 것도 있고요. 아주 근데 전체적으로 이 돌기높아 써놓은 작품 자체의 틀벌이나 구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저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흔하게 우리가 창작 작품을 기도 올려서 이런 작품이 창작으로 해서의 감수당 가능성이 있어야 어떤 지점으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외국 작가가 쓴 거를 저희가 라이센스로 번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점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10년 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갈지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정말 악독한 세상이 돼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된다면야 끔찍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관객의 이성을 가지고 본다는 전제 하에 이 작품은 저희가 목도하고 확인함으로써 지금 사는 지금 우리를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선영이자고요. 좀 앞에 질문과 이어질 수 있겠는데 사실 앞에 답변을 듣고 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제목이 쓰레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 이 작품 10년 넘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두 캐릭터의 심리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르게 새로운 대안점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에 다른 취미로 보신다고 해도 어떻게 제목, 이 작품의 기본 틀인 3를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있는지 점점 의문이 들었어요.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좀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3는 당연히 포함이 안에 중심적으로 있는데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프레임적인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워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두 영혼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사실은 이 작품이 둘 다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이들을 미화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꾸준히 있었고 결국 그래서 이게 범죄극이 초점이 되지 않고 그 둘의 심리전으로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슬림 표현 초연에서 김다춘 연출님이 연출하셨을 때 주안점을 잡으신 포인트들은 굉장히 적합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를 하고 싶었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범죄자를 미워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스릴로 감추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부분은 정확히 범죄자잖아요.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네이슨이라는 애가 얘기를 하고 있고 34년 만에 꺼내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무게감과 그 불편한 진실이 사실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출님이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배우분들께서는 아까 김현진 씨 설명도 해주셨었지만 각자 캐릭터에 좀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좀 방점을 두고 캐릭터를 구축하셨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차드라는 인물을 이제 대본을 보고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배우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그
캐릭터가 행했던 경험을 안 해도 어떤 정서적 기억이나 상상력으로 그 캐릭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도 스님이 대본을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되게 미묘한 관계구나 라고 느꼈고 네이슨이 리차드를 동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리고 그게 꼭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네이슨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 캐릭터가 잡혔던 거는 일단은 네이슨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가 물론 둘 다 천재고 네 되게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뭔가 약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이슨이 좀 더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작품에서는 우월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조그만 불장난으로 시작해서 함께 했지만 그것들이 리차드한테 전혀 흥분도가 느껴지지 않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안 니체에 빠져서 초인원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어떤 사상에 빠지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누구든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사상에 빠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더 1년 만에 만났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지만 갑자기 이 친구의 공기가 많이 달라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에 사상에 빠진 친구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겠죠. 제가 가진 매력과 또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뭐 외모든 그 표정이든 제스처든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게 무대에서 잘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회원분께서 대답. 네, 리차드를 네. 바로 할까 아니면 네이슨을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건가요? 네, 네, 혜준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좋은 답변인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니체란 무엇인가를 이제 또 간략하게 만들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실제로 니체 초인론을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간략하게 하자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혹은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초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리차드의 입장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근데 그걸 이제 리차드는 저는 이제 그걸 범죄로 가져가서 악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보다 나은 범죄 더 높은 그 이유인즉슨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아이에게 있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차드를 연기할 때 저보다 똑똑한 네이슨에 대한 열등감을 조금은 가지고 연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찾을 수 있나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지금도 역시나 계속 찾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우석 배우님. 네. 죄송한데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각자 캐릭터를 구축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나 또는 본인이 분석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사에 가장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대본이 워낙 네이슨과 리차드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르게 이제 인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네이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실화 바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랑 약간 다르게 제가 생각한 네이슨은 리차드를 정말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보여드리고 네,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리차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일단 리차드가 하는 행동들 뭐
훔치고 불지르고 살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저한테는 타당해야 제가 리차드를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삼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 안에, 나는 과연 이 안에 내 안에 리차드 같은 모습이 나한테는 어떤 모습이 일치되는 모습이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연습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초반에는 거의 뭐 몇 주 한 달 가까이 그 말값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같이 대본을 놓지 않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초연 대본도 참고했을 정도로, 다 같이 저희가 공유를 했을 정도로 그 하나하나 내뱉는 대사들에 대한 이 말을 정말 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 정말 다 같이 연출님 포함, 배우들 포함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연습실에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면서 점점 더 리차드에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모든 배우들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슨이라는 캐릭터를 만날 때 현상보다도 원인에 되게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네이슨과 리차드가 행했던 어떤 현상들, 범죄들에 집중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미화할 수도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네이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도대체 네이슨은 왜, 무엇 때문에 리차드의 그런 범죄에까지 동참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34년 이후에 진술하는 이유는 네이슨의 감정은 어떤 것들일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물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래 배우분들끼리 함께 연습을 하셨으니까 그 연습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습 기간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희가 얘기해라. 제가 막내입니다. 네, 나이순이고요. 예, 나이순으로 앉아서 막내. 예. 다시 한번 그 역의 노인이고요. 재밌는 에피소드. 뭘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맏형이 기억나는 에피소드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스리미라는 연습,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좀 되게 정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입은 많이 풀었지만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끼리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우들끼리 네, 몸을 풀기 위해 컵차기, 네, 종이컵을 가지고 같이 컵차기를 하면서 네, 우회를 같이 나눴고요. 56개까지 했습니다. 네, 자랑입니다. 네. 에피소드 네,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컵차기 컵 밟으셔서 커피 사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사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끝나고 먼저 사주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저희 배우들이 나이 또래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혈기 왕성하고 아마 이렇게 프로덕션 자체에서 이렇게 다 전문 배우들이 이렇게 나간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혈기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 자체는 작품은 되게 캄하고 뭔가 율동 있고 센 테마를 갖고 있는데, 반면 연습실에서 거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이, 다들 그 배우, 전 배우 지금, 오지 못한 양재원 배우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의 배우들이, 아줌마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와 생각과 삶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연습실에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다 탈진해서 저희들 웃으면서 네,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희 배우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집중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제가 이제 또 상대 역으로 리차드를 만나면서 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슨들을 이제 무대 위에서 볼 때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작품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연습만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집중력들이,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잘못된 어떤 타이밍에 집중력이 발휘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이제 연출님이 자 그럼 이번에는 윤우석배 형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혜준이 형이 옆에서 멍청하게 세나 보고 딱 저한테 이러는데 이 호흡이 너무 너무 집중력해서 형이 훅 들어오니까 형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연출님이 다 이제 막 너네 무슨 히스 레저 같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그 장면들에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대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센 대사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연습할 때마다 방금까지 막 웃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던 상대 역이 갑자기 대사가 딱 들어올 때 와 정말 이 순간 집중력을 내가 지금 받아서 연기를 이어가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한테는 참 재미있었던 네,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저희의 그런 집중력들을 네, 공연 가운데서도 또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연 올리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훈 연출님과 이한미일 음악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퇴장해 주시고요. 네,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